여러분 안녕, 오늘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면 식당이라는 데서 배달을 시켰는데요. 그녀 같은 경우는 쌀국수랑 캬레카츠, 히레카츠 세트 해가지고 음료 추가 선택 1,500원 추가해서 18,900원 나왔고요. 리뷰 좀 들어오는 차슈 이거 추가해달라 그랬어. 근데 내가 주문사항에 못 넣고 뒤늦게 전화해서 얘기해가지고, 이거 말고 디저트도 같이 시켰는데, 이것도 리뷰 같이 할 거거든요? 근데 면식당 처음 가보는데, 국물 따로 주셨어. 식을까봐 그랬나봐. 요런, 무슨 밀폐 용기 같은 거 주더라고요. 요런 거. 근데 이런 거 재활용도 해가지고 좀 좋긴 해요. 히레카츠 그냥 많을 줄 알았는데, 적어도 조금 실망했고요. 작잖아요. 딱 봐, 적봐도 그쵸? 별로 밝은데도 안 봐도 이쁘긴 이뻐. 근데, 뭐 맛은 디자인식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. 예쁨을? 식감을 보는 거지. 근데 나루토도 있어. 약간 맵게 해달라 그랬는데, 뭐 매운 건 추가를 안 해준 건지 모르겠네. 온갖 소스도 같이 왔어. 근데 이제 저는 엄청 큰 양이 막, 양 엄청 많고, 막, 큰 그릇에 주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금액 대비가 가성비인지 모르겠는데, 솔직히. 더 많이 주는 것도 봐가지고. 근데 내가 너무 저렴하게 먹으면서 불만이 좀 많은 건가? 불평불만이? 아니면 같이 세트로 이것도 같이 온 거잖아. 이렇게 사실 쌀국수 많이 안 시켜 먹어봐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. 너무 우울해서 먹고 싶어서 시켰거든요. 맛을 한번 봐야겠죠? 쓸데없이 말 길게 하지 말고. 제가 먹고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. 궁금하시죠, 여러분들? 이첫 면식당 쪽. 먹어보겠습니다.